했었어 근데? 근데 저 처음 봐요. 너도. 와. 방탄이 SM이면 이런 느낌이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황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유리입니다. 안녕. 네, 알긴 알아요. 저도 알긴 아는데 듣기만 있어요. 잘 모르고 맞아, 그냥 맞아. 나도. 그런 그룹이 있다. 아, B 알죠. 아, 레인. 맞아, 레인. 레인이죠. 그거, 내 차에 타. 뭐야, 그거 알잖아요. 내 차에 타본가? 우리 그런 거 있죠. 육성재나. 나도 육성재 알아. 짱. 아, 어, 알아요. 유노유노, 태양장민. 다른 가수가 방탄 걸 커버한 건 본 적은 있어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2002년? 동일년생. 두 살? 세 살 때네. 일단 이렇게 대선배님들의 걸 커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칼군무자 나와봐. 아, 근데 후렴 들으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난 진짜 처음 듣는데? 근데 옛날 노래 안 같아. 오, 진짜? 응. 뭔가 엄청 열심히 준비한 느낌인데?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 어. 원래 약간 방탄 노래 같아. 어. 아!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어, 노래 좋다. 아. 봐봐, 완전 자기 노래야. 어. 이 뭔가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엄청 되거든. 예. 세련됐어. 응, 이질감이 없어. 응. 와, SM이었어? 와, 몰랐다. 아, 맞네. 나 너무 잘한다, 근데. 근데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매사 열심히 해주니까 더 응원하는 맞아, 게 있는 맞아, 것 같아. 맞아. 아, 너무 잘해. 진짜. 뭐야?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아.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엄청 커버밖에 안 했지. 저희 소속사의 선배님 거를 커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뷔 맞아. 첫 곡이었는데 그 데뷔곡이 엄청 고음인 부분이 많았어. 맞아. 그 커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하는 게 깔려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원곡의 느낌을 내기가 너무 어렵지. 대단하지. 진짜. 일단은 대선배님의 걸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자신감이 있었을 거야. 진짜 팬들도 인정했다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팬들도 인정한 거면 진짜 엄청 잘한 거 맞아 맞아. 보통 막 내 가수 거 막 하면은 조금 예민하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예민했어. 떨려. 뭔가 비장이 어. 아 찢었다 찢었다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아 이거 야 이거 아, 야 이거 미쳤다. 대박 너무 잘생겼다. 이거 나가면 안 돼. 너무 잘생겼지. 야 근데 어울려. 뭔가 단체곡으로도 어울려. 진짜 진짜. 아 이런 걸 했었어 근데? 진짜 저 처음 봐요. 너도. 우와! 너무 잘생겼다. 이 잘생김 어쩔 수 없나 보다. 와우. 그때 만약에 이거 봤으면 입덕했어. 입덕했어.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대충한 느낌이 아니다. 진짜. 커버인데. 잘 살린 것 같아. 어, 느낌. 원곡 느낌이랑 비슷해. B는 엄청 막 웅장한 느낌이라면 엄청 소년들이 진짜 커버한 느낌이야. 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어머 어머 어머. 잘 꾸몄다 무대 근데. 무대가 안 심심하잖아. 응. 합이 잘 맞는 어, 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마 요즘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방탄 노래라고 믿지 않을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컨셉이든. 맞아 맞아. 어울리게. 1995년? 우리 태어나기 전이야. 아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옛날, 옛날 느낌이 있다. 춤 자체가 약간 옛날에는 좀 크게 크게 몸을 맞아, 맞아. 쓰는 거잖아. 어 근데 약간 어? 노래도 그거 뭐지? 레트로 느낌이 있어. 어 맞아 맞아. 아 뭔가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래요? 저 처음 들어요. 약간 춤도 옛날 그런 아, 느낌이 약간... 있다. 어머! 어떡해. 아 진짜 진심이야. 약간 무대 하나하나에 진심이다. 진짜. 근데 느낌이 진짜 다 색다르다. 이런 게 원곡자분들이 봤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 감동도 받고. 진짜. 이거 이렇게 되게 잘해주니까. 어, 노래 너무 좋은데? 진짜. 벌써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싶은 그런 노래야. 와, 이거 봐, 이런 거. 와, 근데 체력 소모가 엄청나겠다, 진짜. 진짜. 오, 이런 거. 이러고 이제 기본기 하잖아. 이거 진짜 빡세게 추면은 토할 정도로 힘들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하나도 침 냄새 안 나, 얼굴에서. 그게 프로지. 프로지. 우리는 막 뒤돌아서. 이러고 있고. 아, 약간. 근데 되게 무대 즐기는 것 같잖아. 어, 내가 그 말을 했어. 즐기는 것 같아. 기분 좋아지는 무대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느껴져. 처음에는 좀 자기 것처럼 소화를 한다는 거에 놀랐는데, 이거 보니까 그 옛날의 그 느낌은 엄청 몸도 크게 쓰고, 맞아, 맞아. 업다운 이런 것도 엄청 심하고, 체력 소모가 엄청 나거든요. 힘든 티가 하나도 안 나.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하나도 안 나서, 저렇게까지 하려면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무대는 요만한데 관객은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엄청 해요.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거 업다운 있고 막 체력 소모가 엄청난데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제일 힘들었어. 맞아. 제일 난이도가 높지. 그냥 춤추는 것보다 그 될 때까지 지키니까 똑같은 될 때까지 지키거든요. 네. 한 명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땀이 막 진짜. 이렇게 나고 하거든. 근데 저렇게 추면은 어떻게 완전 떨릴 것 같아. 아! 약간 지켜보는 느낌. 어. 야, 느낌이 달라. 진짜. 어, 진짜 방탄 느낌이다. 진짜. 방탄이 SM이면 이런 느낌이겠지? 느낌인가? 어. 약간 좀 더 개구진 느낌이다. 그렇지. 그 이때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막 탑이 될지 몰랐어. 진짜 단단히 빠졌어. 어, 빠졌어. 나 지금 빠졌어. 근데 방탄이 하는 무대를 보면은 전부 다 뭔가 신난다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보여. 즐기고 있어. 진짜 약간 SM 스타일에서 방탄 스타일도 섞인? 어, 맞아. 잘 어우러지는 무대 같다. 아, 뭔가 엄청 흐뭇하게 신입 같지 않아요, 근데? 약간 뭔가 풋풋해, 뭔가 무대에서도. 어, 근데 실력은 신인이 아니다. 맞아. 진짜. 근데 진짜 데뷔 신인 때부터 이렇게 실력이 탄탄하게 쌓아져 있으니까 월드스타가 되지 않았나? 어머, 계속 웃고 있어, 우리. 이끌에 내려가지 않아. 이것도 뭔가 이거 할 때 당시에 봤으면은 그때 몰랐어.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웃겨. 얼마나 야. 즐거울까,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게. 방탄이 근데. 방탄했다, 이런 느낌이. 방탄이 방탄했다. 어. 되게 많이 했구나, 근데. 그러니까, 커버를 되게 많이 했어. 왜 하나도 몰랐을까? 커버를 한 거를. 입술 깨무기. 필살기, 필살기. 아, 뭔가 야, 엄청 앳되다. 진짜, 앳됐어. 어. 아, 또, 소년, 또 소년인데 치명적인. 그런 느낌. 음색이 진짜 잘한다. 맞아. 방탄이 부르니까 방탄 노래 같아. 오늘부터 알게 됐어. 오늘부터 알게 됐어. 봐봐, 이때도 뭔가 춤들이 다, 다 크다. 크다. 아, 잘해, 진짜. 진짜. 그 방탄은 뭔가 자기들 포지션이 확실한 것 같아. 뭔가 채워주는 그런 게 확실해. 하나하나 다 튀어, 한 명 한 명씩.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다 어우러지니까. 뭔가 옛날 노래를 잘못하면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런 게 전혀 없어. 저 와중에 표정을 잃지 않는 방탄. 라이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표정 연습인데. 와, 잘 칼고 뭐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노래. 진짜. 진짜 딱 SM 스타일이긴 하다. 완전. 근데 방탄도 SM 스타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아요. 춤 노래가 다 돼, 진짜.
만약 SM에서 데뷔했다면? 지금 방탄 보면은 너무 탑티어니까 그냥 그런 아티스트로만 보이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그냥 딱 SM에서 나온 아이돌 같아요. 그래서 SM에서 방탄이 데뷔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진짜 신인이 대선배들은 커버하는 게 완전 부담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냥 커버했다 이게 아니라 좀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려고 새로운 무대를 만든 느낌? 그런 느낌.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좀 타 가수들의 커버 무대를 하는 걸 좀 봤는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도 많이 눌러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안녕.